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수 승리가 투자자들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런 이야기가 오갔던 문제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승리 말고 다른 연예인들도 함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자, 승리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계속 부인해 왔었는데 저희 취재진이 그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함께 이야기했던 연예인들이 누군지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눈 많은 카톡 대화 내용을 분석해본 결과 한 유명 연예인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저희는 취재를 통해서 그 대화 내용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했고 더 이상 피해를 막기 위해서 고민 끝에 그 실명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그 연예인은 가수 정준영 씨였습니다. 먼저 김종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가수 정준영 씨가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복원한 파일입니다. 엑셀 파일 형태의 이 자료엔 정 씨가 승리 같은 연예인 등 네, 자, 뭐 이 보도 어제도 한번 해드리긴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듣고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불러봐야 되겠습니다. 연예인 권선일 리포터. 네, 안녕하십니까. 셰프강 푸드립 제공 연예 뉴스 속으로 연예인.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요. 이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 등이 제기된 그룹 빅뱅의 승리가 정식 입건되면서 이 연예계는 지금 승리 게이트라고 불릴 만큼 그 후폭풍에 긴장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 내용만 쭉 들으면 진짜, 아, 연예인들 진짜, 아유, 막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 연예인 출신으로서, 우리 선배 연예인 출신으로서 마음이 어때요? 이럴 때, 이런 모습들 봤을 때. 참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거밖에 안 돼요? 네, 더 네. 있지만. 근데 네. 처절하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뛰어가서 그냥 한 방씩 때려주고 싶은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맞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네. 자, 정말, 연예계, 한국 연예계가 정말, 굴욕적이고 창피한 그런 소식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단, 승리의 성접대 의혹 대화가 담긴 카카오톡 방에 오디션 출신 가수 정준영 등을 비롯해 다른 연예인들도 그 아래서 이제 대화를 서로 같이 나누었고 이들 중에 일부가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라는 사실까지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이후의 상황 어떻습니까? 네. 네, 엊그제까지 이곳 LA에서 이 TVN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인 현지에서 먹힐까 3를 촬영 중이던 이 정준영은 일단 향후 촬영 일정을 모두 중단하고 이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서 어제 오후 5시쯤 인천공항을 통해서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향후 촬영 일정을 모두 중단하고 하니까 본인의 의지에서 딱 중단하고 멋지게 들어오는 것 같은데 저는 표현을 좀 달리 해줬으면 좋겠어요. 향후 촬영이 네, 모두 중단됐다. 되고, 네. 예, 연출 제작진에 의해서 촬영이 중단된 거죠. 야, 너 잠깐만 일로 와봐. 너 한국에서 보니까 이런 일들이 터졌는데 너 그만 스탑. 빨리 들어가. 이렇게 했을 거예요, 제작진이. 네, 그리고 네. 본인도 뭐 촬영을 지속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닐 겁니다, 아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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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하튼 그 정준영의 카톡방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는지 좀 정말 창피하지만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네, 차마 뭐 입에 담기는 참으로 좀 거리껴지기는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승리와 정준영 그 외 또 연예인들 최 씨, 용 씨 등 당시 카톡에서 정준영이 불법으로 촬영한 이 성관계 동영상을 서로 공유하면서 킬킬거리며 아무런 죄책감 없이 나눈 대화 등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정말 충격적인데요. 이 정준영이 촬영한 몰카 피해 여성만 무려 1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성범죄인지도 인식을 못하는 것인지 죄책감도 없이 여성을 물건 취급하듯 대화를 나눠 아주 실망과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네, 제가 그 위코리아 웹사이트에 매일 그 포토뉴스를 만들어서 올리고 있는데 어제 만든 포토뉴스가 바로 그 정준영이라는 친구가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나눈 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뭐 제가 갖고 만들었거든요. 네네. 제가 정준영의 카톡방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제 그 여자랑 잤냐 그러니까 잤다 그러니까 친구가 영상 없어? 그랬더니 정준영이 영상을 파일을 바로 보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맞습니다. 정준영이 말하기를 상가에서 바로 만난 지 첫날 상가에서 성관계를 했다고 하면서 난 쓰레기야 킥킥킥킥 뭐 이런 식으로 써있었는데 또 친구는 네네. 즐길 수 있을 때 즐겨 뭐 이런 식으로 답변도 하고
그 카카오톡 네, 방을 제가 사진으로 저희 위코리아 웹사이트에 올리면서 제가 거기다가 사진 부연 설명을 뭐라고 썼냐? 정말 네. 정말 쓰레기들이네 이렇게 썼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저도 그걸 봤습니다. 네. 네, 그런데 저는 웬만하면 저도 있는 그대로 보도를 해드리는데 정말 입에 담기조차 싫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네, 그 대화 내용을 뺐습니다만 어쨌든 뭐 연일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들으셔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정말 쓰레기 같은 짓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었더라고요. 네. 자, 승리가 사내 이사로 있던, 하지만 사실상 뭐 경영하고 얼굴 마담으로 다 이렇게 앞서서 일을 했던 그 강남에 있는 나이트클럽 버닝썬이라는 곳에서 발생한 작은, 어떻게 보면 작은 폭행 사건으로 인해서 그다음 성매매, 성폭행, 마야, 경찰과의 결탁 뭐 이런 게 막 고구마 줄기 캐듯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네네. 정말 제대로 된 수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승리는 또 이번 달 말에 군입대 계획을 밝혀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이와 같이 커지자 대중들은 군입대가 아니라 철저한 수사와 정당한 법적 절차가 먼저라면서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실 군대를 갈 것이 아니라 감방을 가야겠죠. 뭐, 아직 뭐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유죄 네네.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누구나 무죄예요. 그러니까 뭐 감방하라는 뭐 우리가 말할 수 없지만 이렇게 네. 의혹이 터지니까 군입대를 한다는 건 마치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고 아마 병무청에서도 이런 상황에서 바로 받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어제 네. 그 위코리아 포토뉴스에서 승리가 군입대 네네. 하겠다라고 한 그 내용을 캡처해서 올리면서 제가 또 사진 부연 설명 올린 게 있어요. 네. 기억나세요? 아, 그 부분은 못 네. 봤습니다. 공준영 것만 봤습니다. 신성한 군입대를 모독하지 마라. 제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와, 네, 박수를 네. 보내드리고 싶네요. 네. 네, 정확한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네, 박수 받으려고 한 건 아니고요. 제가 네. 정말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는 다른 젊은 청년들에게 모독스러운 짓을 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올렸고요. 자, 여하튼 맞습니다. 양파 껍질처럼 까도 까도 점점 더 큰 알갱이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버닝썬 클럽과 승리 이것만으로 끝날 것 같진 않죠? 네, 그렇습니다. 뭐 사건이 진행이 되면서요. 이 버닝썬이 마약류 유통, 또 성범죄 등 범죄 온상으로 지목이 되면서 사회적으로 아주 큰 파장을 낳고 있지 않습니까? 또 승리가 지난 그 10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법에 관한 이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뒤에 여러 연예인들까지 연루돼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 경찰 수사가 주변 연예인들로까지 불똥이 튀고 있지만 연예인뿐만이 아니라 승리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상대가 정재계 인물들까지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이 버닝썬 게이트, 승리 게이트라고 불리면서 앞으로 이 사건은 더 큰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승리가 속한 멤버가 그렇죠. 그룹이 빅뱅, 네. 빅뱅이 속한 그 기획사가 YG 엔터테인먼트라는 데인데 YG 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 대표 그들 형제가 승리가 운영하는 또 다른 나이트클럽의 소유주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승리가 2017년 12월부터 직접 운영해왔다고 알려진 이 홍대에 있는 이 삼거리 포차 인근에 있는 클럽 X입니다. 현재는 러브 시그널로 상호명을 바꿨는데요. 이 공문서상 밝혀진 바로는 이 클럽 지분이 70%가 양현석 대표로 돼 있고 나머지 30%는 이 양 대표의 동생인 양민석 이사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클럽이면 유흥업소로 등록이 돼 있어야 하는데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이 돼 있어서 탈세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네, 의혹만으로도 그 보면 진짜 뭐 전방위적인 비리가 있는 것 같은데 끊이지 않는 버닝썬 나이트클럽 사건, 연예계의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이 승리 게이트까지 명확하고 철저한 수사가 반드시 있어야겠다는 생각뿐입니다. 네, 정말 총체적 난국이라는 표현이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일단 이 승리는 연예계를 은퇴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뭐 YG는 끝까지 발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뭐 경찰 유청이고 뭐고 간에 그 어떤 비리나 부정적인 형태 없이 강력한 수사와 응당한 대가를 통해서 이런 일이 아무렇지 않게 만연되었던 일들이 모두 뿌리 뽑히기만을 간절히 바라봅니다. 국회 나가요? 네? 국회 나가냐고. 아, 정말 이 기사를 접할 때마다 네. 정말 이 네, 억장이 무너지고 답답하고 화가 나고 그런 심정입니다. 방금 전에 그 얘기 들을 때 나는 일장연설하면서 그 정계 진출하는 줄 알았어요. 예. 뭐 능력만 된다면. 네. 아니 한번 그렇게 정계 진출 일장연설 톤으로 한번 더 듣고 싶은데 여하튼 네.
제가 다시 한번 또 살살 그래도 철저한 수사가 시급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이를 계기로 연예계는 물론 우리 사회가 좀 정의롭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이 연사 강력하게 외쳐봅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네, 켈리 클락슨의 스트롱거 띄워드리면서 지금까지 저는 권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